우리 전국의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한나라당이 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 두 달간의 비대위 활동이 국민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한나라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 첫 회의를 갖기까지는 사실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? 훗날 역사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와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장을 해주시고 국내의 출범의 진통은 마치 옥동자를 낳기 위한 그 산모의 진통이 아니었던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그런 생각입니다. 이명박 정부의 성공, 정권제의 창출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데에 저 역시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비대위 때를 기억을 해보면 사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. 정말 날생을 했으라도 뭔가 새로운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그런 토론도 기대를 했는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형식적인 그야말로 과도적인 비대위에 비치고 말았습니다. 그렇게 한다면 저는 사퇴할 생각이죠. 지금 저는 지금 광주에서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선거 때 못지않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정말 당의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상대책위원회가 어떤 과도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일하는 기상교체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.